아니 어디 가는데? 오, 야 예뻐. 어? 오늘 왜 예뻐? 뭐야? 진짜로? 어. 아, 뭐야? 왜 이렇게 잘해줬어? 생일이라고 왜 이렇게 예쁘냐? 오. 눈빛은 아닌데? 어 맞아. 아니 어디 가냐고. 조용히 하고 따라오기나 해. 지원 씨 여기요. 뭐야? 호캉스 하는 거야? 지원아 생일 축하해. 아 고마워. 내가 그동안 너무 괴롭혀서 오늘은 행복한 하루 보내라고 준비했어. 찐이요? 응. 대신에 이제 나는 없을 거야. 너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를 불러. 아! 소개팅이야? 뭔 소개팅이야. 네가 알아서 불러야 돼. 난 없어. 더 이상 주변에 남자가 없어. 널 소개시켜준다니까 다 떠나가더라. 너가 좋아하는 남자를 불러서 즐겁게 놀아. 아니 누굴 부르냐고 도대체. 아 일단 내가 알아서 할게. 나 이거 객실만 딱 찍고 깔끔하게 해놓고 갈게. 여기 바로 여기야. 어 여기 여기 여기. 아! 뭐 하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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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초인종이야 초인종. 저기다 되는 거야. 알아. 짜라라라짜. 내가 줄 게 있는데. 뭐야? 이거. 뭐야? 입욕제 샀거든. 우와. 향 진짜 좋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즐기고 재미나게 놀다가 오세요. 지원아 일단 불을 켜는 게 낫지 않겠니? 아니 너무 안아본 티를 내는 거 아니야? 너 카드 어땠어? 나 알지. 지원이는 역시 목소리 맞았다. 어 욕조도 있어. 욕조 있는 방으로 내가 했거든? 고마워. 이게 진짜 가는 거야? 집에 간다니까. 집 가서 뭐 하는 거야? 집 가서 집 치우고 있어야지. 이따가 인증샷 보내줄게. 행복해. 저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키를 하나 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텔 룸서비스를 아주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해서 지원이를 젖어버리겠습니다. 가시죠. 아우 센스 넘쳤다. 이거 햄버거 이거. 와 이거 진짜 룸서비스 음식 같다. 요런 느낌으로 배달을 갈 겁니다. 스테이크 요리팀이란 거 다른 바가 없어. 어? 네? 아 네? 다음은 화이트 캡사이신 케이크다. 나이가 진짜 지원이 같습니다.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 진짜 할게. 이제
남자 진짜 불러. 됐어! 손이 다 깨져버렸어. 자라자라자. 준아. 응? 행복해? 뭐 또 하려고? 이제 안 해.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